1812년 요르단의 사막 깊숙한 곳. 해발 950m의 거대한 산악지대를 지나는 한 청년이 있었다. 아랍인으로 가장한 스위스 탐험가 브르크 하르테. 그는 오래전 역사에서 사라진 도시를 찾고 있었다. 어둡고 긴 계곡 끝에서 만난 놀라운 광경. 그것은 믿기지 않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던 고대 도시 페트라였다. 잿빛 건물로 가득한 나라. 요르단은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끊임없는 분쟁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토의 90%가 사막지대인 요르단은 총 인구의 절반이 수도 암만에 모여 산다.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이들의 주요한 외화 수입원이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며 도시 곳곳에서 관광객을 만날 수 있다. 거리 곳곳에서는 사막에서의 삶이 묻어나는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게 사막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인 것이다. 이곳 방송에서는 1년에도 몇 차례 재방송되는 영화가 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유명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주인공이 성배를 찾기 위해 찾아간 거대한 성전의 촬영지가 바로 요르단의 신비의 도시 페트라다. 마디나 페트라 هي مدينة ساحرة ونحن كأردنيين لا نريد أن نستبدلها لا بذهب ولا بترول نريد فقط مدينة بتراء لأنها تكفي كل الأردنيين ونحن نعتز بها هي ثروة الأردن. 석유와도 바꿀 수 없다는 신비의 도시 페트라. 그곳은 2000년 전 고대 무역의 진실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유적이다. 동행자는 정수일 선생. 그는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오고 간 수많은 문명 교류를 추적하는 데 일생을 바쳐오고 있다. 이번 페트라 기행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오가던 새로운 실크로드를 발견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페트라로 가기 위해선 왕의 대로를 따라 250km를 내려가야 한다. 이 길은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군단이 원정을 떠났던 바로 그 길이기도 하다. 사막의 한복판에서 만난 오아시스 마을. 한 무리의 양떼가 길을 막는다.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이다. 이들은 양이나 염소, 낙타를 키우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먼 옛날 낙타를 몰고 대상 활동을 했던 이들은 자동차가 다니기 훨씬 이전부터 이 도로의 주인이었다. 남부로 접어들자 전혀 다른 지형이 나타난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까마득한 계곡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이 대협곡지대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진과 침식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 대협곡의 한켠에 페트라가 숨겨져 있다. 와디 무사. 식당과 숙소가 밀집한 조그만 마을. 이곳에서 페트라는 1.5km 떨어져 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계기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페트라를 찾는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말을 타고 신비로운 고대 세계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 좁고 비밀스러운 통로가 예나 지금이나 페트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다. 1km를 지난 시크의 끝자락. 갈라진 틈 사이로 무언가 비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나는 페트라는 어떤 모습일까? 알카즈네. 화려한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이 건물은 마치 그리스 신전을 방불케 한다. 그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이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알카즈네는 6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으며 많은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특히 기원전 후 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숭배하던 이시스 여신이 눈에 띈다. 알카즈네라는 이름은 2층 꼭대기에 있는 항아리 모양의 조각에서 비롯됐다. 여기다 이제 보물을 파묻었다고 이렇게 베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것을 꺼내려고 아마 타고 올라가 파괴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저기 총 자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괴해서 저거 떨어뜨려서 거기 있는 보물을 꺼내려고 아마 그래서 저것이 파괴됐다고 그럽니다. 보물은 없었다. 하지만 베두인들은 이곳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의 발길을 철저하게 차단했었던 것이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이곳을 지키는 관광경찰 얄라깁시는 워낙 오랜 세월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الكاهين أو الكبير تبعهم موجود في المنطقة هذه المكان هذا. 내부는 모두 세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실마다 다른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많이 침식되긴 했지만 오래전 화려했던 석공의 솜씨가 그대로 살아있다. كبير الموجودين بالحفل الرسمي أو الحفل الموجودين هم ضمن اختصاصه في المنطقة هناك يوجد مكان للذبح وتوجد هناك ساقية لمجرى الدم وإحنا الآن زي ما تشايفين يعني على الطبيعة شو موجود أمامكم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지난 2003년에는 알카즈네의 지하에서 새로운 유적이 발견됐다. 무덤으로 보이는 이 유적에서는 왕이나 귀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의 유골이 출토됐다. 알카즈네가 지하 무덤을 위한 장례 사원으로 쓰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건물은 페트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절벽을 따라 또다시 좁은 협곡을 들어서면 거대한 고대 세계가 펼쳐진다.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곳곳에 인공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통로도 만들고 잔재 극장도 말아 다 이렇게 너비 40m에 이르는 이 극장은 바위를 통째로 깎아 만든 것이다. 3,000명은 좋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좌석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조각해 놓았다. 훼손되긴 했지만 정교한 무대의 흔적도 보인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공연장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도시 중앙의 길을 따라가면 엄청난 공간이 나타난다.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도시가 그 안에 있었다. 도시는 크고 작은 계곡으로 연결돼 있었다. 각 계곡마다 크고 작은 구조물들이 조각돼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모두 8,000개의 건축물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도시였다. 하지만 이 도시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다. 페트라를 처음 서방 세계에 알린 사람은 스위스 탐험가 브르크하르트였다. 1812년 시리아 여행 중 페트라에 관한 소문을 들은 그는 현지인의 안내로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만 무성하던 잃어버린 도시 페트라를 찾아낸 것이다. 보물이 있다고 믿었던 베두인들은
이방인의 발길을 경계했고 부르크하르트의 목숨을 건 여정을 통해 페트라는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페트라의 보물을 지키려고 했던 베두인들은 이제 관광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당나귀나 낙타에 관광객들을 태우고 페트라의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있다. 페트라에서 다양한 양식의 구조물들이 발견됐지만 이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유적은 땅속에 묻혀 있다. 최근 들어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26년 첫 발굴이 시작돼 비밀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 미국, 스위스 등 세계 유수의 고고학자들이 참가해 조금씩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슬람 알레이쿰. 아슬람 알레이쿰. هذا بروفيسور بده يتفرج على الروس الموجوده جوا. السلام عليك. السلام عليك. 최근에 발굴된 유물의 임시 보관소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곳에는 얼마 전 발굴된 다량의 진귀한 유물이 보관돼 있었다. 그중 이 도시를 누가 언제 건설했느냐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다. 기원 전후 유행했던 얼굴상. 이 조각은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막을 누비던 나바테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바테안은 본래 사막에서 대상 활동을 하던 유목민이었다. 기원 전후 아라비아 일대의 무역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던 부족이었다. 그들은 아라비아 남부의 향료나 인도의 후추 등을 아라비아 북부로 운송하던 강력한 대상 집단이었다. 당시 고대 무역로의 교차점에 페트라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인근의 모든 교역로는 페트라를 통과해야 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나바테안들은 이곳에 정착을 하고 도시를 건설했다. 대상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교역로에 위치한 페트라는 천연의 요새라는 이점도 갖추고 있어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해발 1,080m 되는 아주 높은 고지입니다. 여기서 서면 됩니다. 그 너머가 아주 넓은 아랍 사막이 전개되는데 그 아랍 사막 기슭으로 해서 대상들이 쭉 서남쪽으로 해서 저쪽 보이는 아마 저 서남쪽이 되겠죠. 가자 쪽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앞에 보이는 저것이 하룬, 즉 아론산인데 이 아론산 너머로 또
이 사막들이 전개됩니다. 그 사막은 지금 우리 저쪽에 저 동북 쪽에 있는 페트라를 아마 중심해서 혹은 페트라를 관통되는 그 유명한 대상로가 쭉 그 역시 서남쪽으로 해서 아마 쭉 시나이 반도 저 가자 그 지대까지 가서 아마 이 두 من يوم بتجي هون شايف هذه طريق مبلطة القوافل من يوم بتجي 도시 곳곳에서 당시 대상들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بينزلوا البضائع في البارد جوا يتبادلوا البضائع هذا شوف في مرابط هون مرابط للجمال يوم بتجي الجمال بيربطون هون عشان ايش نبيت ينزلوا عن هنا العفش هون ويروح ويريحوهن يتريحن الجمال وهذا المربط اللي للجمال فيه عدة أحجار مسويات زي هيك كله نعم كله فيه عدة أحجار هذا ما لا مش قديم لا هذا من البدو هذا بس يشير يعني إن في مواقع هون عشان إيش الجبال نعم 사나운 베두인들이 넘쳐나는 사막에서 수십 일이 넘는 여행을 해야 했던 대상들에게 페트라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더구나 페트라는 대상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했던 곳이다. 당시엔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향유의 수요가 매우 높아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대상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바로 이 향료 무역이었다. 페트라는 이 대상들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 그 통행세는 상품 가격의 25%에 달했다고 한다. To bring them from Yemen, they needed 70 days to reach Petra. 70 days. From Yemen. From Yemen. From Yemen, yeah. See, they needed 70 days. And imagine that each time they passed by a country, they had to pay taxes to the sheikh, for example. Each time caravan passing or through a land has to pay taxes. And imagine when they have to travel 70 days, how much money they have to spend. How much caravans, how much workers, how much guards they had to the caravans. They could be attacked by the Bedouins, they could be attacked by, you see, the enemies. No. بحشوا فيها الأمريكان شوي يبينوا الحيطان. Petra는 2000년 전에 이곳이 무역 중심지로서 얼마나 번창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دير بالك. أيوة. 대상들의 숙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할 수 있다. 아, 하나. 아, 하나. لوحات صغيرة. 아, عشان الاسم. هذا يعمل يجلسوا فيه عشان يجلس. أيوة عشان يجلسوا يقعدوا هون هناك في المنام جلسة عشان اجتماع يكون اجتماع عشان يشاوروا على شيء على شغلات زي هيك 다양한 양식의 조각이 뚜렷이 남아 있는 10평 남짓한 이 공간은 대상들의 숙소였다. 천장에는 회반죽으로 된 프레스코화로 치장돼 있어 사막을 종단해 온 지친 대상들이 이곳에서 피로를 풀었다. 페트라는 척박한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였고 난폭한 도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였다. 대상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페트라는 빠른 속도로 번영해 나갈 수 있었다. 지금 이곳 페트라에는 그들의 후예인 베두인이 살아가고 있다.
نعم. أيوة سيد قاسم. تفضل. وين تسكن؟ أسكن لقدام شوي. قدام شوي. بعيدة من هنا ده؟ يعني 10-15 دقيقة. تسكن مع أسرة أو أولادك؟ مع زوجاتي وأولادي. والله. كم أولادك؟ 5 ولد و4 بنات. بنات يا سلام. أكبر واحد كم عمره؟ 18. 18 هو كبير متزوج يا خير. بنت متزوجة. متزوج. بدوين인 가산 씨는 현재 페트라의 건물을 외부만 약간 개조해서 살고 있다. وهذا المغارة. 이 건물은 지어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가산에게는 훌륭한 거처가 되고 있다. 내부는 전혀 개조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점심 식사로는 베두인 특유의 빵을 먹는데 수치로 빵을 굽는 것이 이채롭다. 메이드 인 더 케이브. 가산 씨의 가족은 모두 13명. 이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산다. هذه زوجتي الأولى اسمها ختمة وهذه زوجتي الثانية نمبر 3 الثالثة ثانية not here هذه الثالثة هذا ابني الكبير my oldest son he's almost 15 years old اسمه فراس I have my fourth son with other woman and I have my fifth daughter from other woman and I have my fifth son from the other woman but they have three children not here and the oldest is married and they have here only 1, 2, 3, 4, 5, 9 children three wife one man لا مشاكل ما في لا كنا كل مع بعض ونوم مع بعض وكل ما في مشاكل كنا اخوات اخوات يدرون بعض من ضحايا العشق عشنا والجديد جروح1985년 요르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페트라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가산 씨처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곳에 살기를 고집하는 베두인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페트라의 건설자들은 거대한 암벽 위에 어떻게 대규모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احتمال للوصول الى هذا الموقع وايضا 페트라의 관리 책임자인 슐레이만 씨는 그 비밀을 풀어줄 작은 단서를 안내해 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짓다감한 건물이 있었다. 이것은 페트라의 건축 비결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된다. بعدما يتم الاتفاق على التفاصيل والزخارف اللي لازم انها توضع على القبر وعلى اطوار القبر تتم عمليه النحت. عادة تتم عملية النحت بفريق من النحاتين يقوم بالبدء بالنحت يبدأ من أعلى إلى أسفل أول عملية بتكون إفراغ حفرة في أعلى الواجهة ومن ثم يبدأ النحت من أعلى إلى أسفل يخطط القبر بشكل جيد ويفرغ من الداخل من الأتربة أولا ثم تتم عملية النحت الخارجي 이 외에도 페트라 곳곳에서 건축 과정에 있는 바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은 바위를 평평하게 깎았다. 그 바위 면 위에 정교한 설계도를 그린 후 설계도의 윤곽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내려 간다. 현재 페트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 작업장에서도 당시 건축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보다시피 지금 현대적인 어떤 그 보수 방법으로서 바가트가 이런 발을 붙였는데 아마 옛날도 그렇게 이런 어떤 석도 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가트가 발 비슷한 어떤 가건물들 지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것이 불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 이런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의 그 발상은 대동소이하다고. 근데 다만 어떤 그 가건물들을 구조물들을 만드는 그 방법 수단 뭐 소재들 좀 다를 뿐이지 기본 발상은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되네. 절벽을 깎아 만든 도시 페트라. 아직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페트라 곳곳에서 여전히 새로운 유적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사라진 수많은 부족들이 그렇듯 나바테안 역시 그들의 역사를 남기지 않아 그들의 생활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고고 학자들에게는 페트라 주변의 모든 흔적 하나하나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사막 속의 거대 도시 페트라.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식수를 공급하는가였다. 연간 강수량이 150mm. 이 비로는 페트라의 식수로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유적 깊은 곳에서 발견돼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 암벽 가운데 깊게 파여진 홈. 그것은 수로였다.
بعدين القناة بتكمل لتحت من هون، هي هي مقطوع الصخر. نعم مقطوع، عملوا قنطرة لحمل القناة، بقايا القنطرة هيها موجودة تحت. بعدين بتكمل القناة من الجهة هاي، هي الزاوية بتلف. 수로가 확인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 10여 년 전 미국의 발굴팀은 시크에서 이상한 홈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수로였던 것이다. 도시 입구인 시크를 따라 수로가 길게 놓여 있었다. 이 수로는 도시 내부로 이어져 곳곳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수로는 자연 환경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설치됐는데 최근에는 독일로 된 파이프까지 발견되기도 했다. 페트라 전역에 걸쳐 수로가 놓여 있다. 각 수로는 도심의 대규모 물 저장고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막에서 내리는 빗물만으로 이런 대규모의 저장고에 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 어디엔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원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페트라로부터 1.5km 떨어진 마을 와디 무사. 그곳에 모세가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샘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이 샘물을 식수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 물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페트라 주변을 흐르는 몇 개의 수로를 확인했다. 그 수로들은 페트라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나바테아는 천연의 요새 속에 자리를 잡고 주변 오아시스로부터 수로를 이용해 물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모인 저장고의 물은 실핏줄처럼 복잡한 수로를 거쳐 도시 전체에 공급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도시 전체로 물이 배급되는 수문의 흔적이다. 이 문을 통해 저장고의 물이 배출됐던 것이다. 저장고에서 이어진 수로를 따라가 보면 최종적으로 각 가정의 부엌까지 이어진 물 저장고를 확인할 수 있다. 페트라는 완벽한 수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바테아 왕국이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굳이 바위를 파서 건물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을까?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 단서가 있다. 페트라인들은 이곳에서 양이나 염소 등을 잡아 그들의 신에게 바쳤다. 그들이 모셨던 여신 알우차. 바위에 새겨진 얼굴 모양이 그들의 주신이었다. 그들은 바위 자체를 신으로 모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는 바위에서 시작해 바위에서 살다가 바위에서 죽는 것이었다. 여기는 뭐 옛날 이제 무덤 자리인데 하나 이제 여러 무덤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이제 하나 가정 무덤인 것 같아. 그들에게 바위 속에 매장되는 것은 신에게 다가가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철벽 같은 바위를 천연 해자로 삼아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나바테아 왕국도 2세기로 접어들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다. 열주대로 바로 옆에 있는 유적. 여기에선 전혀 다른 유적이 발굴됐다. 작은 돌조각으로 이루어진 바닥 장식. 비잔틴 시대 로마의 모자이크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로마가 이곳에 들어왔다는 증거다. 서기 2세기, 로마 제국은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었다. 당시 번영을 구가하던 페트라를 가만둘 리 없었다. 나바테아 왕국은 결국 페트라에서 로마와 일전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무적의 로마 군단도 페트라를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페트라는 난공불락이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로마군이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의외의 사건이었다. 바로 도시 안으로 흐르는 페트라의 젖줄, 수로를 차단시킨 것이다. 물이 없는 페트라. 서기 106년, 드디어 페트라는 로마에 합병되고 만다. 교역의 주도권도 로마에 넘어갔다. 로마가 바닷길로 교역로를 바꾸면서 페트라는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갔다. 로마가 이곳을 차지한 지 200년, 페트라에는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기 363년, 치명적인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다. 강력한 지진은 도시의 대부분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전염병이 만연하면서 사람들이 떠났다. 페트라는 서서히 모래 속으로 사라져갔다. 1812년 부르크하르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 1000년이 넘도록 도시는 방치돼 있었다. 화려한 역사를 가졌던 페트라는 아직도 전체의 80% 이상이 모래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هو شيء كثير يعني طبعا اكتشفوا اللي هي الكنيسه البيزنطيه المعبد لاين تنبل والجريت تنبل هذا اكتشفوه البتراء ولا البتراء الكثير من البتراء مطموم يعني مردوم لحد الان يعني الكثير من البتراء 아라비아 반도를 주름 잡던 나바테안 그들의 수도였던 사막 속의 거대한 암벽 도시 페트라. 그 화려했던 흔적은 아직도 모래 속에 묻힌 채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